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거칠은 광야에
오늘 욥기 23장 8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든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코로나19의 확산이 7개월 넘게 이어져가면서 온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2,800만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지금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고요. 사망자는 90만이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주위에 어디 있는지. 모든 사람들은 고난의 굴레에 갇혀 삽니다. 의인으로 불렸던 욥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의 친구 엘리바스가 와서 말합니다. 욥기 5장 7절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한 이래로 모든 인간이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난에서 자유로울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먼저 고난 중에 던져진 인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우수 땅에 살던 욥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 속에 잘 살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고 없이 갑자기 큰 환란이 몰아닥쳤습니다. 거부였던 그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의 사랑하는 열 자녀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왔습니다. 그의 아내도 등을 돌리고 친구들도 너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냐고 와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욥은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고난을 당했을 때 주님께 엎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다가올 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든지 차라리 내가 태어나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는 탄식합니다. 욥기 3장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욥은 자신이 마치 진흙 속에 내던져지고 티끌과 재처럼 되었다고 탄식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는 그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30장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싸우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고난 중에 간절히 주님을 찾았지만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침묵하십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처럼 그의 고난의 고통이 컸던 것입니다. 그는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다고 고백합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상의 욥보다 더한 고통을 당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욥은 고난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여러분, 온몸에 통증이라고 하면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욥기 3장 16절 17절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고난은 인간을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래로 고난이 인류 역사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와 고난이라고 하는 절대절망의 수렁에서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절망적인 모습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간 스스로 그 누구도 이 절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죄와 절망의 굴레를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절망에서 자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꼭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욥이 고난 중에 원망 불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절대로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남 탓을 합니다. 남을 탓하거나 그것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분노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내가 감당해야 할 만한 고난인 것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내 고난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극복해야 될 고난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감당할 만한 크고 작은 고난이 다가와서 그 고난을 잘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심으로 믿음이 자라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을 탓하지 않는 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박유한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첫 말이 저는 입양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대담을 나눈 분이 놀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나 되어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라 하면 사춘기 시작되는 때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때인데 이 아이가 그 충격 때문에 완전히 삐뚤어졌습니다. 자기 마음이 악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반항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왜 나의 부모는 나를 낳아서 버렸는가. 그냥 마음속에 미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막 삐뚤어 나가는데 그런데 새벽마다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요한이 살려주세요. 요한이 살려주세요. 올 때는 그 기도도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왜 나를 이런 고난 속에 살게 하는지 그가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기도가 그 아들을 변화시켜서 오늘날 훌륭한 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남 탓하거나 원망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욥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그 고난 중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전진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는 견디기 힘든 고난 중에서도 입술로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야훼시요 거두신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고난 중에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남을 탓하는 얘기, 원망 불평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욥이 재산을 다 잃고 건강마저 잃어서 악성 비병으로 깨어진 질그럭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아내가 보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하나님을 욕하고 죽지. 그리고 사람 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는 이 욥이 피부암에 걸렸을 것이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욥기 2장 8절 9절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지! 그리고 사람 뭐해? 얼마나 모습이 비참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욥은 그 순간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했습니다. 그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의 순간을 겪으면서도 결코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쉽게 원망 불평합니다.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형 때문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겪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내와 친구들이 그를 비난할 때 그들과 목청 높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하고 나갈 때 우리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환난의 자리를 통과하면서도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하늘에 물려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슬펐던 일, 기뻤던 일 모두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때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있는 자리에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고난 중에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욥기 13장 10절은 이같이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 삶 속에는 모든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신 다음 우리를 순금같은 그러한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으로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한번 보았는데요, 산의 금광에서 그 금을 캐내서 순금 만드는 과정인데, 먼저 금의 분량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도르들을 깨내고 그 도르들을 많이 부서 가루처럼 만든 다음 콘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서 물과 함께 흘려보내면 웬만한 것이 다 떠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용광원에 집어서 그 불순물을 다 태워버리니까 나중에 99.9%의 순금이 뚝뚝뚝 떨어져 나오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렇게 귀한 순금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깨져야 됩니다. 깨지는 방매가 고난의 방매입니다. 방매로 깨트려서 우리의 흔적도 없이 가루처럼 부서져야 합니다. 다 내가 잘나가지고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내가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그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막 깨어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말씀의 물에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면 얼마나 더러운 때가 많이 묻어있는지 모릅니다. 씻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씻어내도 안 씻기는 것이 있어요. 아주 이 더러운 때에 딱지가 붙어서 안 떨어지는데 그건 불로 태워야 됩니다. 나의 강한 자아, 고집, 교만 이러한 모습들이 성령의 불에 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태워져야 돼. 말씀의 물에 씻고 성령의 불에 태워지면 주님 보시기에 순금 같은 모습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축복의 도구입니다.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 과정을 통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낮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할 때 주님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라고 하는 자신의 의로움 속에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약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은데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내가 나쁜 일을 하는 일이 없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친구들 앞에서도 나 죄 지은 것이 없다고 너희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나를 책망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스스로 교만해서 나는 의롭다, 나는 죄 짓지 않고 산다 하는 자신의 의로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주 앞에 주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나의 자랑했던 모든 걸 다 거둬들이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난했던 그 친구들 위해서 욥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가 회개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다시 열 자녀를 또 주시고 그리고 건강과 장수의 복도 주셨습니다. 욥기 42장 12절 13절입니다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개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할렐루야. 말년에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든 재산을 갑절로 주시고
자네도 열 자녀를 또 주셨어요. 왜 자녀를 20명을 안 주고 10명을만 밖에 안 주셨냐? 이미 10명은 천국 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도 결국 나중에 천국 가면 20명이니까 갑절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다 장소의 복을 주셔서 4대까지 그 손자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장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의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예외 없이 다가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다가와서 그를 영적으로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참고 견디고 이겨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한 믿음으로 승리한 독일의 벤자민 슈멀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1714년 독일 홀리 트리니티 교회 담임 목사가 된 분입니다. 당시 유럽이 30년 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가 30년 동안 싸웠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바로 그 전쟁터였습니다. 이 30년 전쟁을 치르면서 1600만이나 되는 독일 인구가 80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 전쟁터에 폐허가 된 그곳에 이 목사님이 36개 마을을 돌아가면서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 많은 지역을 목사님 네 분이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고 지친 일인지 모르는 그런 막중한 업무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어린 아들 둘만 남겨놓고 어쩌다 며칠씩 순회하며 말씀 전하고 돌아오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언제 우리 엄마 아빠 오나 그저 엄마 아빠 돌아올 시간만 기다렸는데 어느 날 며칠 동안 먼 곳을 신방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본인이 있는 집 쪽에서 연기가 뿜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가 달려가 보니 화재로 집이 싹 불타버렸고 잿더미가 됐습니다. 목사님 네 분이 막 잿더미를 헤치면서 두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참 잿더미를 헤치니까 아들 둘이 꼭 껴안고 불에 탄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아이들 보고 기절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데려갈 수가 있습니까?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메아리쳤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슈멀크 목사님 네 분을 눌렀지만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를 생각할 때 더 이상 주님 앞에 자신의 이 같은 문제를 놓고 때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교만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약한 자를 도움으로써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한 저를 용서하십시오. 주님 이제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것뿐이었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찬송시를 하나 쓰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오 내 뜻을 주의 뜻대로 하소서. 주의 사랑의 손에 내 모든 걸 맡깁니다. 슬픔을 통해서나 기쁨을 통해서나 나를 주의 소유로서 다루시고 내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말하도록 계속 도우소서. 이 찬송시가 1821년 6월 18일 베를린에서 초연한 칼 마리아 폰 베버의 마트네 사수 오페라 서곡에서 호른이 연주하는 그 선율에 가사가 붙어서 오늘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이 찬송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처했을 때 큰 위로와 용기를 얻는 축복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가장 고난의 깊은 곳에 처했을 때 불러진 이 찬송이 우리 모두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목사님 내부는 두 아들의 죽음 후에도 변함없이 있는 힘을 다하여 많은 지역을 다니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돌보았습니다. 1730년 어느 주일 과로로 쓰러졌고 곧이어 뇌졸중으로 한동안 자리에 누워있어야만 했습니다. 회복되고 난 후에도 오른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고 또 두 번이나 또 뇌졸중이 재발했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쩔뚝쩔뚝거리면서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며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감격과 눈물 속에 목사님을 맞이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말년에 목사님은 백내장이 와서 실명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 천국에 갔는데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교회가 날마다 부흥했고 천편이 넘는 찬송시를 지었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게 사명을 감당하고 귀한 역사를 이루는 종교하는 위대한 종으로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이다고 오든지 어떤 문제가 다고 오든지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교인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에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있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신 거룩한 꿈을 갖고 전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고난 속에 분노하며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남은 여생 주님 영광에 살기 원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신앙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이 깨어져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위대한 일꾼이 되어 남은 여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